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 국내 정유사들이 작년보다 원유 수입을 23.3% 더 늘렸다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도요, 이 비싼 원유를 국내에 들여와 정제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국내외 경기 회복과 함께 원유를 정제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되면서 정유사들이 더 많은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네, 결국 정제 마진에 대한 내용 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정유사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장에서도 정유주들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고유가인데 수출을 많이 한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공급 부족 예.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SOD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정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과연 사우디가 증산을 할까? 그리고 유가는 과연 10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올까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예멘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다시 유가가 110달러 선으로 110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석유시설 같은 경우 전 세계 원유 생산 7%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전에 시아파와 순위파였던 이 분쟁이라 될까요? 국지전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순위파가 뭐고 수하파가 뭘고 이거는 세계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예멘 같은 경우는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마주보고 있는 서쪽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을 보고 있는 부분이 순위파인데 지금 순위파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정부군이 소위 말하는 반군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후티 반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정부군과 반군의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국지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내전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반군이 수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수도를 점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대파의 그 순위파인 사우디를 공격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그 예멘의 내전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이걸 좀 확장시켜 보게 되면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있고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 사우디의 대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사우디가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 최근에 발생이 됐어요. 그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란과의 화해 분위기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던 경제 제재를 이제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란의 어떤 그 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우디가 이제는 핵기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화해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사우디가 약간 기분 나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 상당히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증산 요청을 하게 되면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어찌 보면 좀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감산 영향 때문에 사우디의 증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소위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쌀쌀맞게 지금 그 바이든의 전화를 씹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미국의 협조적으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 LNG 셰일가스 수출이 그 유럽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이 고유가를 잡으려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분명히 사우디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만큼이나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지금 사우디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의 증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과 어쨌든 사우디의 사이가 금이 가버리게 되면서 지금 증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증산을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거리까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예.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증산을 하려면 사우디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현재 지금 기분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증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유가는 100달러 이상 유지가 될 가능성, 증산을 못하게 된다면 100달러 이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50달러, 뭐 200달러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단 지금 어쨌든 사우디 시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참고해 봤을 때 어쨌든
100달러 이상 유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어쨌든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유가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또 당연히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정제 마진이 확장이 되게 되고 확대가 되게 되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스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한 여기 증권사 나오신 분들 중에서 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올해 예상 PR이 한 6.5배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죠. 예, 오늘 정도요. 예. 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좋은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퍼 기준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만 원 돌파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 저평가고 정유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력을 좀 보여주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S-OIL이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결국은 대장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정유 부분만 보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보다는 정유 부분 S-OIL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